서울국제공원에서 오늘 마기오른 제39회 LA 한인축제. 저희들이 이번에 275개 부스를 완료가 됐고, 그리고 공연이 30여 개 공연이 4일 동안에 이루어지고, 또 장애 행사가 8개가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큰 행사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같이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리 US뱅카 서비스가 참가하게 됐습니다. 한국에서 농수산물을 가져와 장터에서 판매하는 부스에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큰 소리로 홍보하는 모습은 마치 한국 재래시장을 연상시킵니다. 한국에서 도착한 김, 미역, 고추장, 된장 등의 샘플을 맛보며 장을 보는 모습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. 한국에서 온 물건이라 굉장히 프레시하면서도 그리고 유기농이잖아요.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마음에 와닿고요.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금년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.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려고 이번에 한인축제에 부스를 설치한 충북 보은군은 군수가 홍보대사로 나와 지역 특산품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. 처음으로 출품을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고국의 이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선보이게 되는 그런 귀한. 이번 축제에서 깜짝 게스트로 출연하게 될 인조 로봇 찰리는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리허설에 충실하고 있습니다. 찰리라는 로봇인데 미국 최초의 성인 사이즈 휴머니 로봇으로 알리고 있고요. 지금 사실은 서프라이즈로 돼 있는데요. 요즘에 인기 있는 저기 강남 스타일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한번 재현하려고 연습 중입니다.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부스에서도 개막 첫날인 오늘 밤부터 손님이 몰릴 것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굴비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얼어붙었던 경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며 지난해보다 생선을 30%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. 진짜 영광 굴비 맛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또 찾아왔습니다. 작년 대비 약 한 30% 정도는 물건을 더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. 제39회 LA 한인 축제는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K-POP 경연 대회와 연예인 쇼, 퍼레이드, 풍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됩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